상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 그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던 델 모니터를 퇴역시키고요. 에이저에서 새로 나온 EV3285로 변환을 할까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를 퇴역시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2005년에 구입해서 사용했으니까 10년이 이미 넘었고요. 처음부터 뭐 색 밸런스나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2560이라는 해상도가 나오는 거의 유일한 모니터 중에 하나였고요. 작업 속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해상도와 이 사이즈의 모니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구매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얘는 백라이트 방식이 CCFL 방식이에요. 그래서 뒤에 백라이트가 황변이 오면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 강제로 눈으로 보기 뭐 봐줄 만한 정도의 컬러까지는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뭐 물론 이제 중요한 작업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진 않고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뭐 큰 화면이 필요하거나 이런 용도로 썼었는데요. 이제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틀어져서 뭐 색을 보거나 이런 게 좀 쉽지 않은 관계로 이제 더 이상 이 모니터를 유지하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판단에서 퇴역시키기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저도 많이 필요해지는데 동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풀 HD, 아직까지는 풀 HD를 가장 많이 쓰니까요. 풀 HD가 효과적으로 보이고 나머지 무슨 뭐 메뉴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은 넓은 화면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30인치 모니터가 또 필요했고요. 그리고 해상도가 4K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4K로 촬영하는 양은 거의 없어요. 4K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그 정도의 유용성이 저에게는 없어서 그러나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이 모니터도 10년을 썼으면 앞으로 구매한 모니터도 얼마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확장성은 좀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셋업되어 있는 모니터는 델 모니터, 지금 퇴역시키기로 한 델 모니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CS270 모니터가 있어요. 이 에이저 모니터가 있어서 얘는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정밀 컨트롤할 수 있는 모니터로 사용을 하는데 해상도가 얘는 조금 떨어져요. 얘랑 동일한 해상도긴 하지만 4K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나 사진 전반적인 것은 이 모니터에서 검증할 수 있는데 동영상 편집은 주로 iMac 5K를 이용해서 저 iMac 화면 그대로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잘 쓰려고 했는데 iMac 5K 모니터에 잔상 문제가 좀 있어요. 이미지에 잔상이 좀 남아서 그게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잔상이 남는 게 아니고요. 화면에 어떤 특정한 컬러나 창을 띄우는 상태에 있다가 걔를 움직이면 그거에 대한 고스트가 보여요. 화면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사진 편집에는 거의 사용을 못했어요. 톤이 뭐 이상하다. 여기 뭐 갈라졌다. 선이 보인다. 그래서 막 리터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잔상이었거나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모니터로 활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iMac 5K 저 모니터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iMac도 조만간 정리를 하고요. 맥 미니나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할까도 고려 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니터 하나가 절실하게 필요했고요. 작업용으로 쓰기 가장 효과적인 3285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오픈하는 거를 한번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오픈박스를 찍으려고 하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기 다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쪽 밑이랑 뭐 위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막 분주히 움직여 볼 텐데요. 좀 정신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어나면은 뭐 얼굴이 잘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한번 뜯어볼게요. 우선은 박스를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워낙
큰 박스여서요. 지금 제가 있는 작업 공간에는 효과적으로 다 보여주긴 좀 힘들어요. 에이조의 포장 방법은 생각보다 되게 신뢰성 있게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댈 수 있으면 버리지 않고 이송용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꽤 괜찮은 박스예요. 그래서 한번 빼보면요. 위쪽에 스티로폴이 있어요. 이 스티로폴에 모니터 위쪽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뭐 간단한 안내서가 있고요. 이런 안내서가 있고요. 다음에 케이블이 있는데요. 에이조는 케이블에 조금 인색하기로 유명해요. 필요하지 않은 뭐 거나 아니면 구하기 힘든 케이블을 제외하고는 잘 안 껴줘요. 그래도 이 모니터인 경우는 비교적 많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HDMI 2.0 케이블이에요. HDMI 2.0 케이블이 이제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하기 쉽지 않아서였는지 아주 친절하게 넣어주세요. 뭐 프리미엄 하이스피드 HDMI 써있고 뭐 금 도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퀄리티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DP 케이블이요. DP2 DP인데요. 요거는 에이조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아마 호이덴에서 나오는 걸 거예요. 상당히 품질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속 안 쓰이고 잘 나오는 편이고요. 또 하나 USB-C 타입을 지원해요. 3285는. 그래서 USB-C 타입 케이블이 있는데요. 아, 요게 C타입 케이블이 아직까지는 특성을 많이 타서 정품이냐 아니냐 혹은 뭐 유명한 회사 제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좀 나요. 근데 제가 테스트해 본 걸로는 이 에이조 안에 들어있는 USB-C 타입이 꽤 괜찮은 편이어서 맥북 프로나 맥북 프로 그 다음에 맥북 이런 거 충전하면서 화면 보고 그럴 때 꽤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꽤 괜찮은 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은 뭐 흔한 거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뒤에 전원 케이블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그 뚜껑인데요. 요 뚜껑을 써서 이렇게 뒤에 부착해서 케이블을 한 군데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요. 이건 이렇게 보고 치웁시다. 모니터를 봐야 되니까요. 모니터를 한번 보기 위해서 크네요. 네. 내려놓고요. 모니터를 꺼내실 때는 앞면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은 대부분 베젤이 거의 없는 패널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 측면을 잡거나 이 측면이 되게 약해요. 베젤이 얇다 보니까. 그래서 충격을 가하거나 이렇게 잡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밑을 잡고 화면을 누르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뒤에 배사를 장착할 수 있는 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몇 가지 설명이 들어있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닐을 한번 벗겨볼까요? 짜잔! 드디어 3285가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좀 밑으로 볼까요? 요 밑에도 스탠드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이 모터 너무 무거워서 빼기가 쉽지 않은데요. 빼보죠. 자, 요게 3285입니다. 보이시나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요즘 최근에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에이조가 만든 3단으로 되어 있는 스탠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3단으로 나왔는데 이게 작은 모니터에서는 꽤 잘 움직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큰 거 만들면 이거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뭐
328호도 문제없이 잘 움직이네요. 그래서 되어 있고요. 요게 원래 이제 케이블 고리로 쓸 수 있는 건데 아까 그 들어있는 이 넓은 판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리고 뒷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저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회전이 돼요. 요게 온반이 있어서 물론 지금 한쪽으로 너무 많이 돌리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양쪽으로 회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는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얘는 피봇은 되지 않습니다. 328호는 피봇이 되지 않아요. 너무 커가지고요. 돌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요거는 돼요. 이렇게 수그리고 드는 거. 드는 건 여기까지. 수그리는 건 여기까지 되네요. 그리고 높낮이 조정은 요 스탠드. 이렇게 보시면 스탠드. 요 스탠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 손잡이도 있어요. 요 손잡이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짱짱하니 보기 좋네요. 드디어 바꿔보죠. 케이블을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DP 포트를 지원해요. 그래서 DP 포트를 한번 연결을 해보죠. 짜잔, 어디였죠? DP. 그래서 DP 포트를 본체에 꽂고요.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을 꽂아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전원 스위치는 터치 스위치로 되어 있고요. 여기 아주 얇은 베젤에 표시가 있습니다. 전원 모양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인식을 하겠죠? 따다단. 인식됐나요? 짜자자자. 자, 디스플레이 설정을 한번 볼게요.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식별. 네, 1번으로 연결이 됐네요. 1번이 상당히 크니까 이쪽으로 와서 뭘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벤치마크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상당히 크네요. 전에 있던 것보다 비율이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그죠? 16대 9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사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USB 연결을 하거나 HDMI 연결을 하면 이 모니터는 앞쪽에 스피커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되게 얇은 베젤에서 사운드를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보통 이제 후면으로 사운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에이저의 특허 기술이라는데 뭐 특허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앞쪽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스피커가 뒤쪽에서 울려서 앞쪽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여전히 스피커가 작기 때문에 아주 뭐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스피커가 별도의 스피커가 없다면 좋은 초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베젤이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뭐 세로로 세우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게 돼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걸 써서라도 이 피봇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그 베젤이 얇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플라스틱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 게 대략 한 2mm에서 3mm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스크린이에요. 그리고 스크린과 이 베젤이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 뭐 걸리거나 이런 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스크린에서
전체가 화면에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엣지 부분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대략 한 5에서 한 7m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재보진 않아서 정확한 값은 아닌데 어쨌거나 1cm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젤을 다 합쳐서 두께가 한 1cm 미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역시나 뭐 색감이나 화질에 있어서만큼은 고민할 게 별로 없네요. 상대적으로 저거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좋겠는데 그건 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될때 한번 해보고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깔끔하고 고해상도로 나오네요. 예, 드디어 이제 저도 4K 에이조 시대를 열게 되네요. 일단 오늘 오픈박스는 여기까지예요. 뭐 모니터가 그렇게 대단한 무슨 뭐 기능이나 뭐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만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오픈박스로서는 아주 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더 자세한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